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 경기사 기출 문제 중에 비교회전도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자, 양수량이 14세제곱미터 퍼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량정이 10m, 회전수가 1100rpm인 펌프의 비교회전도는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길이와 관련된 거는 이제 미터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량 같은 경우에 부피 부분이 이제 미터로 나와 있어야 되고, 양정도 마찬가지로 미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미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닛이 와 있습니다. 자, RPM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당 회전수라 그래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여기 M이 미닛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와는 좀 다르게 RPS라고 있어요. RPS. 이건 초당 회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비교 회전도가 여기서 요구하는 단위 RPM 예, 그대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 바로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이제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NS는 이게 이제 비교 회전도고요. 앞에서 얘기한 이제 N 값, 회전수죠. 그다음에 유량, 그다음에 양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분의 3승분의 2분의 1승이에요. 1, 2, 여기 하나 있고 3, 4. 아,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매닝 공식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닝 공식은 요거랑 다르죠. 1, 2, 3, 4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단위가 RPM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여기 세제곱미터 퍼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맞춰서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었어요. 731.9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 ns 값이 크다, ns가 크다 라고 한다면은, 이 물론 이제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 펌프가 있겠죠. 그 펌프에 비해서 큰 유량과 적은 양정입니다. 그렇죠? 얘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얘는 커져야 되고 얘는 작아야지 ns 값이 커지겠죠? 그리고 ns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 아, 이 얘기는 유량은 적고 그다음에 양정은 큰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s 값의 어떤 특징들도 함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